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두 번째 시한인 오늘도 성과 없이 지나갔습니다. 야3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첫 소식 배혜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추가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던 오늘,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다시 불러 모았지만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박홍근 대표께서는 새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팽팽한 대치가 지속되자 야3당은 예고한대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정상 가동하여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세상을 떠난 159명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입니다. 현장 조사는 21일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에서, 23일에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사 관련 정부 기관 보고는 27일과 29일에 받고 청문회는 다음 달 2, 4, 6일 각각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89명의 기관 증인도 야당 단독으로 일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위반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정조위를 운영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 단독 국조에 국민의힘은 일단 반발하고 있지만 불참의 명분이 약한 만큼 예산안 협상이 타결된 뒤 합류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관측입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